이상입니다. 오늘로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에 얽매여 싸움만 하는 정치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를 타파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극단적 배제와 대결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글이 지난 6일 게시된 이후 8일 만인 14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3만 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대 의혹 수사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가족 비리 사건,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부패와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로 검찰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기존 수사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서 빠르면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사건을 맡은 수사팀도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도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청원을 청와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부는